입니다. 이번 문제 역시 맞추시면 빵이 나가겠습니다. 어떤 빵입니까? 빵인데 이번에 빵입니다. 이제 중장년들이 좋아할 만한 빵인데 일단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자, 일단 이거 보세요. 마늘은 당연히 쫙 나오잖아요. 어떤 빵입니까? 바방개가 현미 씨가 좋아한다는 현미로 만든 건강 웰빙빵 되겠습니다. 안에 봐봐요. 이게. 이야. 그리고 토핑도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건강함이 느껴집니다. 소화도 담백한. 우와. 그야말로 현미빵의 향연. 되게 부드러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건강도 잡고 입맛도 살릴 수 있는 이 행복까지 사잡는 현미빵. 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작년 이맘때였죠. 중학생 두 명이 기후변화에 관한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 현장. 울산대공원 앞에서 쭉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울트라가 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소녀에 이어서 올해는 환경변화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열혈 학생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학생들인 것 같아요.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울산과학고등학교 환경동아리 그린서클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끄러워. 아우 귀여워요. 네. 톡톡히.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가열화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영상 잠시 감상해 볼까요? 이걸 직접 만들었구나. 아, 영상도 활용을 잘했네요. 그렇게 많이 저감해야 돼? 어때요?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어요. 울산에 에디슨들이 모여있다는 과학고. 이곳에 이 영상을 만든 주인공들이 있다고 해서 울트라 박PD가 또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고, 아프시네요 우리 박PD. 아프시네요. 책도 읽어야 되고. 안녕하세요. 예, 저 MBC 울트라에서 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만든 학교가 이 과거래에서 왔는데. 네, 맞아요. 저희 울산과학고등학교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누가 만든 거죠? 이 영상은 저기 보이는 이제 우리 학교 유네스코 환경동아리 그린서클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 맞아요. 선생님 동호 오셔서 만든 건가요? 아, 네. 영상의 순서 내용, 네, 애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보니까 채널이 보니까 뭐 네. 과거 채널인가요? 아니요, 이건 사실 제 개인 채널인데 너드유라고. 예. 이렇게 너드의 뜻은 좀 이렇게 찐따 같은 학생들인데 과학과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뭐 조금 공부만 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면이 쌍둥이가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요. 공부 실제로 잘하는 공부 열심히 하지만 학생들이잖아요. 뭐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또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이라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의 개인 채널엔 제자들을 향한 무한 애정이 담긴 과학고 소개 영상도 있는데요. 아, 잘한다. 다양한 어플에... 실험과 연구 활동은 물론 선생님이 지도하고 있는 환경 동아리에 꿈과 희망도 담았습니다. 요거 이제 어플의 힘을 좀 받았네요. 요거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울산과학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그린 서클입니다. 저희는 지구 온난화를 고민하고 있는 고3 학생들입니다. 사실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면은 오래 전부터 얘기가 많이 되어왔던 개념인데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되게 과학적인 내용이나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막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게 왜 심각한지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사소한 실천보다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함께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에 뛰어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영상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기간과 학교 다니는 시기가 맞물리면서 좀처럼 만날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소통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단톡방이었죠. 대화를 쭉 이어나갔더라고요. 네. 역할은 이제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의 영상 파트를 나눠서 각자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지 그런 거는 이야기하면서 정하였고 만든 후에 이제 각 취합을 하고 영상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면서 그런 식으로 역할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영상 제작 또한 학생들이 넘어야 할 산이었죠. 영상에 대해 몰랐던 학생들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방법을 배우고 터득해 나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원고 작성도 직접 했고요. 이야. 이미지 선택까지 알아서 척척,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 작업이 진행되고 나서야 학생들이 모여서 음악과 자막 작업도 이어갔다는데요.
편집을 그렇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걸린 기간이 꼬박 한 달. 하나의 장면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의 피땀 눈물 다 들어갔어요. 공부하면서 했을 거니까. 파리기후 협약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가 더 높아지면 또 해수면이 10.6mm나 상승했다. 이렇게 상승해? 회의 열기도 후끈합니다. 심각한? 자, 그럼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자료를 많이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학생들의 작은 행동들이 어른들에겐 큰 깨달음을 전한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좀 무감각해졌던 부분들을 좀 애들이 우리한테 와닿게 잘 내용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일반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고 또 조금 노력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과학고의 그린서클 동아리가 만들어진 지 이제 1년이 돼갑니다. 이번 환경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환경 실험과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랜 기간을 들여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지. 그렇지. 아니면... 그렇게, 아,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되는 환경 동아리 그린서클. 이런 멋진 친구들이 내는 퀴즈, 어떤 퀴즈인지 들어보실까요? 최근 지구 기후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구온난화 대신 사용을 권장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지구냉각화, 2번 지구가열화, 3번 지구사막화. 공부하랴, 환경운동하랴, 바쁜 일상을 보내는 그린서클 동아리 학생들, 지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응원할게요.